잘 가라 돌아보지 말아라 여기서 난 안녕 굉장히 두 분 다 만족해 하시고요. 네. 굉장히 완성도로 따지면은 퍼센트를 봤을 때 한 90에서 100 정도 올드한 느낌보다는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. 거기에 좀 완결판 이 잘 가라라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약간 젊은 감성과 좀 약간 어르신들 좋아할 만한 감성을 섞어서 중간 지점으로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뭐 예능에서 뭐 방송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어필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머니 아버님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간으로 좀 보고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. 예전보다는 빨라지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한 3년에서 10년까지 보셨대요. 젊은 친구들이 그만큼 좀 많이 이 장르에 도전을 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지 조금 또 이 장르란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있었거든요. 그만큼 또 젊은 친구들의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. 좀 더 그 친구들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제 생명줄, 동화줄이죠. 동화줄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. 정이 있는,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장르가 트로트라는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1년 만에 잘 가라로 돌아왔습니다. 1년 만에 돌아온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신나는 곡으로 돌아왔거든요. 여러분들 잘 가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올 한 해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